아니, 무엇이 상관께 없어? 예, 헌수 황후 마마께서 모시다가 헌숙이 그년이 마마께 없어. 돌아가신 임금은 고려조 5대 왕이신 경종. 그가 남긴 후손은 헌의 왕후의 몸에서 낳은 갓난 계령군뿐 왕위에 오르기 너무나 어려서 헌정 헌의 두 자매 왕후의 친정오빠인 왕치가 보좌에 오르니 그가 바로 6대 왕인 성종이다. 뒤에 남은 세 왕후는 계령군의 생모이신 헌의 왕후와 그의 친동생인 헌정 왕후 그리고 헌숙 왕후였으니 세 왕후는 스물 안팎의 너무나 꽃다운 나이로 님을 잃은 것이다. 경종의 국장이 끝나자 질투에 불타는 대왕 대비 헌의 왕후의 분노는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오라버니, 헌숙 왕후를 구해주옵시오. 과인도 동감이오만 대왕 대비의 엄명이 저희들은 동기간이 아니옵니까? 언니의 잘못을 막을 뿐은 오라버니뿐이옵니다. 헌정 마마, 말씀을 삼가시오. 아직도 왕가의 법도와 사가의 예절이 다름을 모른단 말이오? 상가 마마께 너무 무엄하지 않소? 언니, 그런 게 아니오라. 이 몸은 막중한 대왕 대비의 몸이오. 상감께서 등극한 지 일천하여 아직도 민심이 안정되지 않는 이때 저렇듯 참혹한 형을 내리신다는 건 과인의 생각으로도 멀리 유배를 보낸다든지. 상감! 한번 내린 지전의 영은 다시 거두어서는 안 되는 법이옵니다. 승하하신 선행대왕을 생각하면 천참육시를 해도 미흡할 줄로 아오. 한번 가신님은 돌아올 리 없고 시들어가는 이들의 젊음은 아랑곳도 없이 화창한 봄날씨에 꽃들은 피어났다. 께서 입궐하셨다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사이다 마마. 그토록 보고파하시던 나리께서 물러가 있거라. 이곳은 선행대왕의 명복을 비는 곳. 어서 물러가거라.
마마, 매사가 뜻대로 되었사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상감의 보유엔 친정 오라버님이 오르시고 왕자님은 태자로 봉해지시고 그리고 보니 왕궁에선 대비마마님이 제일 부드러우시네요. 대비미는 무엇하고 어른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부질없는 노릇. 메울 길 없는 심화가 그런 것으로 부러질 리 없는 걸. 날아올 나비가 없는데 꽃은 피어서 못하겠느냐.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요? 버들아, 속히 가서 저분을 이리 모시라. 어서. 대비마마께 없어 부르시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예, 모셔오라구시오. 남벌레 소식을 알아본 적도 있으나 정적이 묘연하시다기 불문에 듭신 줄 알았소. 행운 유수와 같은 몸 찾은들 뭘 하겠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지난 일이 더욱 원망스럽구려. 아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아래 잠시 별당이라도. 아니요, 이만 물러가야겠소. 그럼 대비마마. 왕수, 나를 그렇게 불러야만 되겠소. 알겠소. 이제 보니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구려. 마마, 상감마마께 잠시 하례차 입고라 하였소. 끌려오다시피 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른지도 언 5년. 이 몸은 왕숙을 잊은 적이 없거니 왕숙, 기어이 이대로 가시려 잠시나마 지체할 수 없겠소. 황송하오. 왕숙, 그러면 언제 또다시. 스스로도 행처를 모르겠거늘 어이 기약인들 하겠소. 성숨강하소서. 너와 나를 왕으로 간택했다는 첩지가 내려왔다.
사이자 여인으로선 더 이상 가는 소망이 없을 텐데. 싫어요. 그까짓 게 뭐가 경사, 뭐가 소망이에요. 싫어요. 전 싫어요. 전 죽어도 못 가요. 왕숙. 왕숙. 저도 한나라의 왕후가 되는 게 조금도 즐겁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왕숙, 절 데리고 멀리 가주세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무섭지 않아요. 안 될 말이요. 왕명을 거역하면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동생 때문이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왕숙을 동생한테 뺏기지는 않겠어요. 차라리 남 모르는 얘기 내줄지언정 동생한테만은 뺏기지 않겠어요. 내가 분명히 대왕대비는 대왕대비냐? 아이, 그렇고 말구시오. 그럼 대왕대비는 무엇하는 사람이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태자의 어머니. 이 왕궁에서 제일 윗사람이라 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철이 들들었단 말이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너무 취하셨나 봐요. 내가 취했다고. 내가 취했다면 왜 이렇게 가슴속에 얼음장같이 차기만 하단 말이냐. 왜 이렇게 차기만 하단 말이냐. 그거야 취하지 않은 샌내도 마찬가지인 거랍시오. 뭐? 너도 마찬가지라고? 너한테도 정을 준 사내가 있었단 말이냐? 너도 그 사내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냐? 다스럽구나. 나가! 나라! 물러가란 말이야? 예.
버들아, 버들아. 들아, 예? 봄에 가까운 게지. 온몸이 나른하구나. 머지않아 마른 나무에도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겠지. 예, 꽃도 피고요. 나비도 날아들렸다. 예. 네 얼굴이 마치 물오른 나무 같구나. 성인이 있으면 얼굴이 고아진다던데. 아이, 머려. 아이, 마마들. 무덤 같은 궁궐에서 사는 산송장 같은 신생거려.
무덤. 저 마마, 샌내가 그만 방정 맞은 소리를. 아니다, 내 말이 옳다. 아무리 돌담이 높고 단청이 눈부셔도 이곳은 무덤이다. 그리고 이 몸은 꽃은 꽃이로되 볼랍이 찾아들 기약조차 없는 꽃이여는 어찌 산송장이 아니겠느냐. 함부로 죽는 거냐?
그곳의 풍경이 옛집과 비슷하구려. 상감, 아무래도 무슨 기묘한 말씀이 있는 듯하구려. 아, 아니요.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동생인지 모르지만 궁 안에선 대왕 대비의 몸이요. 어려운 얘기라면 상의를 하오. 대비, 근래 천추궁 부근에 돌고 있는 괴이한 풍문을 알고 있소. 풍문이라뇨? 정체 모를 외인의 출입이 잦다는데. 상감, 국사 다망하신 줄 알았더니 내전에 잡사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려. 선왕이 승하시고 호사를 물색할 때 내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라버니에게 보위를 넘겨드린 것이 하긴 잘한 일이구려. 정체 모를 외인인즉 아직도 호사가 없는 상감을 걱정하여 호군감을 물색해보던 참이었소. 과히 심려치 마오. 마마. 듣고 있었구려. 듣지 않아도 짐작했사옵니다. 이 몸은 한갓 허수아비요. 한문사인 이 몸을 도와주오. 예. 한문사인 김치향 문안차 드시었다하옵니다. 들라 하여라. 예. 내 외종이 되는 김치향이 언제부터 한문사인이 되었어? 그냥으론 골레를 출입하기가 거북하오니 삼강께서 붙여준 벼슬인 줄 아옵니다. 막중한 어명을 받았구려. 권례를 출입하면서 무슨 염탐질을 하려고. 마마, 고쾌를 마십시오. 설마 아니 삼각께서... 뭣들 하느냐? 예. 욕설은 준비됐느냐? 예, 대령하고 있사옵니다. 버들이는 아직 안 들어왔느냐? 예. 마마, 방금 가마가... 그럼 곧 천추궁으로 나아가 그 가마에 탄 사람을 밝히도록 해라. 예. 설혹 대비가 막는다 해도 주저하지 말 것이며 이 일이 궁 밖으로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예. 마마... 어느 대감 소실이죠? 입을 열면 죽는데도. 네. 들어가.
아니, 머마오. 머마오. 어메이다. 무슨 일이냐? 예. 어명을 받자옵고 전투전에 숨어든 괴한을 잡으러 왔사옵니다. 들어오너라. 마마. 어떻게 됐느냐? 수문장이 자결을 했사옵니다. 뭐라고? 가마 안에 사람을 잡지 못하와 책임을 통감하고 활복 자결하였나이다. 마마, 한문사인 김치향 대령이요. 들라하여라. 예. 알맞게 구해야기 훌훌 타오르는 욕탕 위에 미련 넣어버렸습니다. 아궁이? 모두가 대비 마마를 위한 치사이옵니다. 왜 나를 도울 마음이 생겼어? 골레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 대비 마마가 아니옵니까? 모마오, 상감이 위에 계시거늘. 삼강께서는 스스로가 허수아비라고 하더이다. 한문사에는 아무래도 능지 처참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음. 바라옵건대 대비의 섬섬 목수라면 좋을 지적도 마다 않으리라. 아무래도 아궁이에 들어가야 할 자는 그 아이가 아니라 한문사인이구려. 예. 내가 내고 죽읍시다. 요즘 신색이 안 됐어. 대비전이구려. 외로움을 달래고자 함일진데 막을 수만도 없는 일. 근자의 한문사인 김창의 출입이 잦다지요. 그보다 더한 풍문도 있었기에 차라리 그냥 두고 있어. 오라버니, 사가로 나가 있었으면 하온데 윤화하여 주시오면. 궁을 나가겠다고? 예. 법도도 번거롭고 금지도 많은 궁에서 지내기보단 자유로운 몸으로 명산 사찰이나 찾아다니며 선행대왕의 명복이나 빌까 하옵니다. 듣자니 얼마 전에 대비전에서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다지? 아니옵니다. 연락에 참석하라는 분부를 거절했을 뿐이옵니다. 네, 다 알고 있어. 대비는 연화궁의 일이라면은 공연이 사사건건 참석을 한다는 걸. 아니옵니다.
네, 원치 않는 자리였지만은 궁중에 들어올 때는 동생들과 함께 모여 오손도손 살기를 바랐더니 구박이 심한 이곳에 두기보다 차라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동생을 이와는 길이겠군요. 오라버니, 궁 안에 들어간 뒤로 제일 그리웠던 곳이 여기였어. 하라봄, 정말 고맙구려. 집안을 이토록 정갈하게 해놨으니. 네, 예, 아닙니다요. 모두 왕후나으리께서 네. 가꾸셨는 거리죠. 누구라고? 예, 왕수 우기 서방님 말씀해요. 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다간 1년에 너도 번씩 여길 들리셔서 손수 집안을 치우시기도 하시고 소인들에게 용돈을 지어주시며 늘 마마께서 계시는 것 같이 치우더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립쇼. 네. 그 어른이 그렇게 행운 유수같이 떠돌아다니신 게 마마께서 궁으로 들어가신 후부터였습죠. 그렇습죠. 근데 마침 간밤에 나으리께서 돌아오셨습니다요. 마마, 상을 어디로 올릴까시오? 시키지도 않는 음식상이 웬거요? 예, 왕숙 나으리께서 마마께 올리라고 보내신 것이옵니다. 모두가 나으리께서 손수 사냥을 하신 산짐승고기에 낚아 올리신 물고기라니 정성이 담뿍 서린 음식이옵니다, 마마. 자상도 하시지. 어서 안으로. 예. 아니요. 정성은 고마우나 아직도 거상증인 몸이니 어찌 산의 진미를 대하겠소. 받아들이지 못해 미안하다 이로. 예. 아니, 웬일이냐? 저, 정성은 고마우나 아직도 거상증인 몸이니 어찌 산의 진미를 대할 수 있겠느냐는 마마의 말씀이십니다요. 그래,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 수척하지 않으시더냐? 글쎄요, 저... 알겠다. 예. 뭐시? 연화궁 마마가 사가로 나갔다고? 예. 벌써 수삼일 전에. 나한테는 말도 없이. 예, 전갈이 몇 차례 있었사오나 마마께 없어 심기가 불편하신 듯 하와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선 못된 언니가 구박을 해서 쫓아냈다고 할 것이오늘. 오라 그렇군 왕수. 괘씸한 것.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광큼한 것이. 예, 어서 거동할 채비를 차려라. 시황사로 납시려고요. 시황사? 오늘이 시황사에서 한문사인을 뵙기로 한 날이온데요. 가는 길에 알아볼 일이 좀 있다. 같네요. 시황사에 난가겠다.
내가 가서 신기 불편하여 참내지 못한다고 일러라. 하오나. 어서 가래두. 예. 만나게 된 인연이 원망스럽구려. 맺지 못할 인연으로 알고 홀로 이 가슴 간직한 채 살아가려 했거늘 나니 왜 또 우리 만나야 했어? 왕수, 이 몸은 비록 사가했을지언정 분명한 왕후의 몸이오. 사가의 인연은 입궐할 때 이미 끊어졌던 것. 왕숙도 종실의 혈통이라면 법도와 기강을 아시리라. 언니, 마마. 어인 행차시여요. 절묘한 가락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왔어. 황공한 말씀. 어서 우루사이다. 어쩌면 내 짐작에 이렇게 들어맞는지 모르겠구려. 아무래도 두 분이 남몰래 만나는 듯 하기에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마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오늘은 마침 일기도 화창하고 하여 울적한 심해를 풀어드릴까 한 것이 그만. 왕수, 구태여 변명할 것도 없어. 이 몸도 과수된 이젠 남녀의 정이 어떻다는 것 좀 알고도 남음이 있어. 원래 고단하실 텐데 곧 해갈하실 것을 올리겠나이다. 심기 불편하여 납시지 못한다고? 예. 그래서 자네를 대신 보냈군. 예. 공 대신 달기라. 부드러운 손이라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텐가? 무슨 말씀이시온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버들이는 아닐 텐데. 어때? 날씨도 화창한데 날 따라 나오지? 자. 내 사람이 될 생각이 없나? 나도 언제까지나 대비에 노리게 놀만 할 위인이 아니니까. 버들이 내 수정만 되어준다면 언젠간. 이번엔 또 언제 떠나시려고? 아직 작정하지는. 내 짐작으로는 행운 뉴스처럼 떠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구려. 설사 떠나더라도 이번엔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서 떠나게 될까? 아니 무슨 말씀이시온지? 아, 동생이 있지 않소? 마마 내 짐작이 틀린단 말이오? 언제쯤 있 거라겠소? 황공한 말씀이오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헌정의 집은 출입을 해도 천추궁은 싫단 말이오? 알겠소. 어쩜 월궁 항아가 울고 가겠어요. 하지만 헌정 마마는 못 따르겠지. 아니옵니다. 헌정 마마께 없어 설중매라면 마마께서는 피어오른 모란 것 같네요. 고연년 입만 살아서 음식 마련은 다 준비됐느냐? 예. 버드라. 예. 너도 골문에 나가 있다가 왕숙 나리께서 드시는 대로 모셔오도록 해라. 예. 마마, 저기 오시와요. 오시느냐? 정충은 나 같은 전인이나 드라든 줄 알았더니 왕숙 같은 귀인도 드라드는군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함? 종친신 왕숙 나리께서 벼슬을 탐하실 일은 없겠고 무슨 일로 정축에 오셨는지 퍽 궁금합니다. 실없는 사람이라고. 제법 귀찮은 놈이 나타났군. 왕숙은 얼마 전에 권례를 들락거리던 정체모를 가마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그 가마엔 여장한 사내가 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내를 누가 끌어들인 줄 알겠어? 바로 나요. 내가 내 침전으로 끌어들였던 거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짐작하겠소? 그건 숨김없는 내 모습을 왕숙에게 보이기 위함이요. 왕비도 긴 밤이 괴롭고 대비도 긴 밤이 안타까운 법. 왕숙, 지금의 나는 왕후도 아니요 대비도 아니요 목매도 잊지 못하던 정인에게 버림을 받고 정의 굶주려 허덕이는 여인일 뿐이요. 왕숙, 벼슬을 원하시면 벼슬을 드리리이다. 재물을 원하시면 재물을 드리리이다. 그 짓이라도 좋으니 부디 나를 모른 채 마오. 왕수. 왕수. 왕수.
동생이 기다리겠어. 다시요. 어서 가래도. 다시요. 어서 가래도. 가래도. 대비의 권세로서도 취할 수 없는 부엌이 고려 천재도 있었구려. 대비는 아직도 사내는 모른단 말이야. 비린내 나는 귀동자만 좋아하니. 물러가오. 물러가란 말이오. 물러가란 말이오. 임금은 백성을 생각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진대 좋은 미끼에 고기가 물리고 활을 당기면 새가 날듯 모이고 따귀를 치니 상벌이 명확히 하여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니 어서 동궁이 어찌나 청명한지 글 읽는 것을 듣고 있었어. 읽는 것은 무엇이냐? 대저대왕의 유훈십조이옵니다. 기특하구나. 오늘은 상감마마의 칭찬을 받았으니 후한 상을 내리마. 항궁하옵니다. 상감. 용안이 퍽 수척해지셨어. 청사가 다망하신게요. 심려해주시니 고맙소. 상감, 사서로 나간 동생을 다시 환궁케 하면 어떻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동생이나 나나 고적한 몸.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꼭 동생을 내쫓은 듯하구려. 해가 갈수록 동기가 내 정이 그리워지요. 대비, 고맙소.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불러들여 그 옛날처럼 다정하게 지냅시다. 못가오. 물러갈 거라. 또다시 난 이를 뺏길 수는 없어. 당신을 뺏기고 뜬구름처럼 떠돌던 기나긴 속
그 괴로움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 같이 떠납시다. 심산유곡이면 어떻고 절의 고도면 어떻소? 이 땅이 우리를 마다하면 압수를 건넙시다. 여신의 땅이든 그란의 땅이든 당신과 같이. 한숙, 저도 이제야 붙잡은 행복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 하나의 보람을 찾아 상감을 욕보이고 나라의 기강을 헛들일 수 없는 왕후의 몸이. 아니요, 지금의 당신은 왕후가 아니라 나와 일생을 계약한 나의 아내요. 자, 가봅시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어서 차비를 차리시오. 알았어, 나가오. 아니, 안 돼요. 네. 별감은 그냥 돌아가주오. 네? 서장은 어명을 받잡고 나온 몸이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법도를 모르시는 어른도 아니실 텐데 어명은 받잡어야 하옵니다. 가서 천추 태우께 이었주오. 왕수국은 막중한 어명을 듣지 못하고 이미 떠났더라고. 뭐시 이런. 이 등신 같은 것들, 해지기 전으로 그것들을 잡아들이지 못하면 능기 처참을 면치 못하리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태우.
인자는 다친 짐승조차 쫓지 않는다 그러니 그 착하고 마음씨 고운 동생이 얼마나 추적에 시달렸으면 이러듯 장애를 하다니. 내 이제 명부의 어버이를 무슨 낯으로 배울고. 상감, 채통을 지키시. 무엇이? 왕명을 거역하고 천륜을 어겼으니 그 죄 백번 죽어 마땅하거늘. 상감이 두돈을 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어찌 되겠소? 마땅히 그 이름을 사기에서 지워 선행대왕을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내 어찌 대비의 전거로 왕좌에 올라 동생의 죽음에 울 수도 없단 말인고. 마마! 쌓이고 쌓인 울분 속에 성종이 승하시고 계령군이 목종 임금으로 보좌에 오르니 천하는 목종의 생모 헌혜와 그녀를 싸고 도는 치양일파의 손 안에서 놀게 됐다. 옷이 날개라더니 우복야의 관복이 썩 잘 어울리는걸요. 만기를 총철하시는 대우마마께 없어 연일 가엄하시는 것 같사운데. 정사는 우복야 김치양이 도맡아서 잘 보살펴주는 터에 내가 왜 관여하겠소? 그 심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오. 소신은 단지 상관 마마께 없어 항상 심기 불편하시옵기에. 고양이가 지 생각해주는 격이구려. 믿기실소. 여봐라, 이래서야 어디 추억이 나겠느냐? 좀 더 흥겨운 가락은 없느냐? 또 저 소리. 아이, 상감마마. 마마. 대궁마마의 분으로 천추궁 버들이 무난드리오. 마마, 들라 하여라. 그래, 대후마마의 분부란 무엇인고? 예, 옥제 미령하시단 소식을 듣잡고 간병할 궁녀를 대령하였나이다. 정성은 고마우나 홀로 있고 싶으니 데려가도록 하여라. 마마, 고적한 정회를 풀어드리기 위해 특별히 간택하였사오니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물러가래도... 마마... 대후 마마께 간곡히 아뢰어라. 그간 간택해 주신 후궁만으로도 족하니 번거로운 수고를 제발 거두시라고. 아니, 상감마마. 상감마마. 상감마마, 이는 태우전의 분부가 아니오라. 우복약 김치양의 소행에 틀림없나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미희들을 골라 침전을 더럽히면 마마의 피를 말리자는 수작이옵니다. 권래는 어느 사이 지향이 일색이 되었고 태후께서는 미몽에서 깨날 줄 모르니 사직의 장래가 위태롭군요. 황공하옵니다. 마마!
대감, 상관께서 비명에 횡사당한 눈치를 채셨는지 오늘은 들여보낸 궁녀도 한사코 마다하십니다. 그래, 상관의 용태는? 어찌나 정정하신지 해골 같은 몰골에 기침소리가 골밖에서도 들릴 듯합니다. 도드리느라 황후될란도 모자라구만. 황후될련이 하나 둘이래야죠. 골래 계집이 다 대감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무슨 소리? 그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버들밖에 없어. 날 믿어. 믿으라고. 믿고 안 믿고 간에 내 입만 뻥끗하는 날이면 아시죠? 이젠 버들이 한 술 더 뜨는구나. 미화 달랜. 어찌 이제 오시나이까? 그 정사가 담아하신 몸이 아닌가. 이봐, 미화가 이 나라 황후될란도 모으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가만 믿어. 나라의 황과 부럽잖아요. 절 데리고 멀리 가주세요. 안 될 말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숙을 동생한테 뺏기지 않겠어요. 차라리 남 모르는 얘기 내줄지언정 동생한테 뺏기지 않겠어요. 왕숙, 이대로 가시려. 잠시나마 지체할 수 없겠어. 죽어 마땅하오. 왕명을 거역하고 천륜을 어겼으니 그 뒤에 백번 죽어 마땅하오. 시끄럽구나. 모두들 물러가거라.
꼭 피를 맞은 암사슴 같구만. 당신은 순놈, 난 암놈. 못써요. 일국의 왕후마밖에 없어 순놈 암놈이 누구야? 아이, 당신도 또 그 왕후 소리.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약초나 캐어먹으면 늙어가는 두 마리의 산짐승. 이 얼마나 좋았어. 응? 두 마리라뇨. 또 한 마리는 어쩌고요. 참 여보. 응. 순이한테는 언제까지나 글을 안 가르칠래요? 아니, 산짐승의 새끼한테 글은 가르쳐서 뭐래. 교수이라도 시킬 작정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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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약 좀 많이 캤어? 어, 그럼 이제는 마을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마을엔 왜요? 아니, 당신 생일도 모르고. 네, 생일이요? 아, 바로 내일이 아니요. 당신도 그까짓 걸 뭐. 너무 고생을 시켜서 이번 생일만은 그럴듯하게 차려줘야지. 아이 참, 아버지 맨날 엄마 생각만 하지 내 생각은 안 하시거든. 어, 너도 이제 장가를 들면은 내 아내 생일만 알지 부모님 생일 모른다고. 그럼 어서 장가 보내줘요. 어? 어? 한 그릇 주시오.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아, 나 참 이거. 에, 예, 있습니다. 아, 참 나 그 한 풀이 꼭 좋대만. 어이. 나리! 나리! 살아계셨군요. 넌 그런 사람이 아니. 함께 사냥을 즐기던 중랑장 유종을 잊으셨어. 사람을 잘못 보신 모양이. 나리, 난 지금 시향의 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원군을 청하러 강조장군이 있는 석경으로 가는 길이오.
함께 손을 잡읍시다. 나리는 태조대왕의 혈손이 아니십니까? 여정, 이 몸은 명리나 부귀를 버린 지 이미 오래요. 처자와 더불어 심산유곡에 파묻혀 흔적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소원이 외다. 나리, 우리의 거사가 어찌 명리나 부귀를 위함이겠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치앙파 천추태후만 거세된다면 나리도 이렇게 일원을 등지고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더덕이지! 아, 산삼이야! 이 양반! 인마! 무슨 소리라! 놈이야! 나리, 그치 이게 산삼이 아니랍니까? 아, 이게 도둑 놈보게 이거! 아, 나리들! 이게 더덕이지! 아, 그래 이게 산삼입니까? 에? 넌 뭐란 놈이야? 예, 저 약초를 캐는 칠보회다. 아, 아니요. 그 저 방승 마을이 마을이 때문에 사탈 관직이 되고 거린 신세가 된 이 별장을 알아보시겠죠? 에? 왕숙을 잡아와다. 예. 왕숙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정녕 왕숙이 틀림없더냐? 예, 틀림없사옵니다. 왕명을 거역한 역적이언을 당장 목을 자르도록 해라.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아니다. 예? 목은 내가 칠 터이니 그냥 가두어라. 과연 내 동생 나니가 계집치고는 난계집이그려 그 고귀하신 왕숙 어른을 한 마리의 산짐승을 만들어버렸으니 말이오. 연하궁 헌정 마마가 그렇게도 귀여웠소. 그렇게도 사랑스러웠소. 막중한 왕명을 거역한지 참수를 면케 어려울진데 소중한 목숨과 밥그림한지 나니의 몸이 탐이 납니까? 내 그런 계집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려. 허나 이제 왕숙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렇게 목매이도 잊지 못하던 나니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비단 옷에 그윽한 향내를 풍기며 현묘한 옥동서의 가락으로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왕수. 그렇게도 도도한 기쁨, 그 기계, 그 풍류를 다 어디다 버리고 이토록 저런 모습을 내 앞에 보인단 말이오. 왕수, 지난 날을 뉘우치고 날 위해 살아줘. 왕수, 한마디,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한마디만.
가서 구차한 거짓말로 우리들의 지난 날을 더럽히고 싶진 않소. 난 후회하지 않소. 우리는 쫓기는 몸이기에 언제나 하루하루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왔소. 언제 어디서 목숨을 끊는다 해도 티끌만한 후회도 있을 수 없소. 왕석! 왕석! 원한을 품고 태어나서 이 어리석은 계집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오. 당신이 착해놨다고 할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이 몸은 지하장천 긴 세월을 피를 토하며 살아왔어.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나니와 지금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이 몸은 죽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늘은 나에게 왜 이토록 무거운 죄가를 내리시는지, 왜 이 하늘 밑에 오직 한 사람, 오직 당신만을 그리워하고 당신만을 따르게 정죄하셨는지. 두고보, 기어이 당신의 처자를 잡아드려 그동안 내가 겪은 괴로움을 갚고야 말겠어. 더도 덜도 말고 내가 겪은 그만큼만. 마마, 천추태후의 명을 받자와 두 분을 모시러 왔소이다. 천추태후의 왕숙나으리께서도 이미 이 골에 계시니 어서 황궁할 차비를. 뭐, 왕숙? 해안으로 황궁하옵시라는 분부이옵니다. 알았어. 잠시만 기다리시오. 예. 나으리, 왕숙이 누구예요? 애기 마마의 아버님이시죠. 우리 아버진 나으리 내려가셨는데. 마마께서는 궁에 계십니다. 궁이 어디예요?
아니. 마마, 뭐 마마?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을 했다만, 넌 이 나라의 왕손이다. 어머니, 어머니. 어찌 되었느냐? 군사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단 말이냐? 예.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난리가. 혹시? 마마, 서경 도순 검사, 강조의 군사 수천 명이 쳐들어와 막 칼질을 하고 유호의 불을 질러 골레는 온통 불바다가 됐어요. 너무하다. 목숨이 가거든 날 따라오시오. 강조가 반정을 일으킨 거요. 술을 대놨으니 속히 피합시다. 죽든 살든 소신은 상감을 모시고 있어야 해요. 상감을 잡고 있으면 감히 강조 손을 못 댈 거니까. 이놈! 도망간다 이놈! 나를 따르지마! 자, 가보자. 장군 기다렸어. 날 구해주어. 장군. 마마, 항공하오나 보위를 물려주셔야겠소. 무엇이? 아니 장군, 그 무슨 말씀? 마마께서는 천품이 나약하시고 눈앞에 폐행을 믿으시어 국사를 어지럽혀 싸우니. 장군은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었소. 그렇습니다. 허나 썩은 종기는 송두리째 도려내야 하오. 장군? 용서하옵소서. 왕수. 떠납시다. 이제는 권력도 영화도 다시했소. 오직 당신 뒤를 따르겠소. 자, 어서. 왕수. 어딜 간단 말이요?
난 가야 하오. 난 나니와 함께 죽어야 하오. 우리는 언제나 한날 한시, 한날 한시 한자리에 죽기를 다짐하고 살아왔어. 난 가야 하오. 난 가야 하오. 왕순 날 보호. 내가 가엾지도 않소. 난 나라를 버렸소. 난 동기도 자식도 버렸소. 온갖 여자의 자랑도 채모도 다 버렸소.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왕수, 가지 마오.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왕수. 왕수. 왕수